집이 낡았단 말이에요. 네. 낡았는데 네. 왜 계속 살고 계실까요? 아파트가 오래돼서 불편하면 떠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안 떠나잖아요.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은 입지적인 장점이 가장 우수한 위치다. 네. 입주민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실제 살아보니까 네. 이만한 입지가 없는 거죠. 네.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네.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것 자체도 네. 큰 프리미엄이 되는 것들인데 네. 이렇게 유력층들이 모여 사는 단지도 없죠. 없죠. 예, 아파트 네. 같은 그런 유력층은 네. 없죠. 네. 또 나중에 재건축이 100% 될 텐데 네. 재건축이 되게 되면 더 좋아질 테니까 네. 지금 그거를 팔고 네. 다시 들어올 때는 이미 또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또 병원치도 있을 테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시세도 유지되고 많은 분들이요 네.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아파트고. 네. 아마 이제 많이 듣기는 음마 아파트를 많이 들었지만 네. 음마 아파트보다 뭐 당연히 월등히 좋은 아파트로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네.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좀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 소장님 말씀처럼 압구정 현대 아파트 하면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네. 그저 소장님께서 쓰신 그 네. 수도권 알자 부동산 답사기에 보면은 네. 그 압구정동에 대한 그 오래된 그 역사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저는 간단히 그 현대 들어와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된 걸 간단히 그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그 현대 아파트가 처음에 1976년도에 이제 지어진 아주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 당시 그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강남권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 저층의 주공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30평형대 내외의 그 중소형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는데 현대 아파트만 유일하게 그 대형 평수로해서 상류층을 겨냥해서 이제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부터 입주 때부터 이제 주민 대부분들이 이제 그 신흥 부유층이라든가 아니면 강북의 전통 부자층이 이제 이사를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현대 아파트 하면은 이제 강남권 대표 부촌 이미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냥 결국은 이게 네. 그 출범, 그러니까 네. 탄생부터 달랐네요. 남달랐네요. 저희 네. 표현으로 뭐 네. 그냥 족보라고 하죠. 족보. 예, 예. 예, 족보가 아무래도 좀 처음부터 이제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형 유지도 아니고 네. 일단 들어오실 때부터 분양 때부터 네. 그러신 분들이 조금 우리부터 좀 어떻게 보면은 네. 상류층이라고 하긴 모르겠지만 네.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조금 높으시다고 인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거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요. 네. 그 주로 직업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시니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거 뭐 실명 거론돼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본인이시니까 네. 뭐 이제 저희 그 저 유재석 씨라든가 그분이 뭐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를 뭐 다 알아요 전 국민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강호동 씨라든가 강호동 씨도 사세요? 네네. 와우. 뭐 농철 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원주민이세요? 농철 씨는 원주민. 아 나중에 들어왔던 게 아니고 네, 원래 원주민이셨어요. 원주민이구나. 네, 그러시다가 네. 지금 이사를 가셨는데 얼마 전에 또 신사동에 뭐 또 큰 건물도 매입하셔가지고 뭐 이제 압구정 어떤 주민으로서 지금 계속 털을 잡고 계시고 네. 그 외에 뭐 기업인이라든가 네. 뭐 정치인 네. 뭐 이런 건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네. 정치인들도 유명한 정치인들도 좀 계시고 이름대로 알만한 네. 그리고 병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사회 유력층이 좀 많이 사시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부촌으로서 명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이름만 들어도 그냥 흐뭇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이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추천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수익도 많이 생기지도 않다. 수익이 네. 낮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아파트를 자꾸 왜 언급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 나름대로는 설명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네. 진짜, 이게, 제가 오늘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추천하기 위해서 방송을 만든 게 아니라, 네. 이 아파트엔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고, 이 아파트 이렇게 분석함으로써, 다른 아파트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아파트를 분석할 때도, 그 분들이,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왜 이 아파트를 선택했을까라는 차원으로 아마 공부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이라는 게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전문직들, 병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조계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사회 이런 이제 좀 리더격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네.
집이 낡았단 말이에요. 네. 낡았는데. 네. 왜 계속 살고 계실까요? 많이 낡았죠. 이제 네. 40년이 넘었으니까. 네네. 뭐, 주차 문제도 그렇고. 네. 뭐, 단지 내 뭐, 편의시설도 좀 부족하고 많이 불편한데. 네. 일단은 지금까지 거주하는, 뭐, 많이 찾는 이유가 우선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압구정 하면은. 네. 처음 태생부터 그 어떤 부촌이라는 이미지 그 브랜드? 하고 이제 저희가 브랜드 하면은 그냥 이름값 뭐 못한다고도 뭐 그런 표현을 하지만은 압구정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 교통이든 편의시설이든 학군이든 뭐 하나 모자랄 것 없이 모든 입지적인 부동산으로서 갖춰질 수 있는 모든 입지가 장점들이 다 응축이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똑같아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처음 압구정동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여쭤보세요. 이렇게 아파트 그 오래된 아파트 사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네. 왜 아파트 값이 이렇게 안 떨어지나?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파트가 오래돼서 불편하면 떠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안 떠나잖아요.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요즘 또 강남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좀 여기 원주민분들 중에서 이제 팔기는 좀 아쉽고 아깝고 그래가지고 세를 놓고 나가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럼 네. 저희가 그 전세 월세 관리를 하면서 이제 계약할 때쯤 되면 이제 모시고 또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 어떻게 사장님 뭐 좀 뭐 현대부터 파실 계획은 없으세요? 여쭤보시면은 그 하나같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 이런 좋은 입지가 네. 어디 있는데 이걸 왜 파냐고. 네. 내가 당장은 지금 좀 뭐 아파트가 오래돼서 내가 잠깐 나가 있지만은 나 이거 재건축 되면 다시 들어올 네.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로열티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결국은 입지적인 장점이 가장 우수한 위치다라고 네. 입주민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실제 살아보니까 네. 이만한 입지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판단했고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좀 유력층 들끼리 네. 모여 사는 것 자체도 네. 큰 프리미엄이 되는 것들인데 네. 이렇게 유력층들이 모여 사는 단지도 없죠. 없죠. 예, 압구정 현대 같은 나라 그런 유력층은 네. 없죠. 네. 그리고 결국은 또 나중에 재건축이 100% 될 텐데 네. 재건축이 되게 되면 더 좋아질 테니까 아유. 지금 그거를 팔고 네. 다시 들어올 때는 이미 또 더 많이 올랐을 테니까 또 경험치도 있을 테니까 못 들어오시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네.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시세도 유지되고 네. 또 기존에 또 입지를 주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네. 계속 원주민 채로 사는 거고 맞습니다. 또 상품적인 게 조금 중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여기는 그냥 세를 주시고 네.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 가셔갖고 네. 잠깐 산다 네. 그런 것들인 거죠. 그 얼마 전에 또 이런 일례도 있어요. 그 원주민 분들이야 어차피 그 오래 사셨으니까 적응하고 사시고 또 대부분의 그 자녀분들이 출가를 하면서 네. 또 이렇게 분가를 하게 되잖아요. 결혼을 그렇죠. 하시면서. 근데 예전에는 현대 아파트에 머무르는 비율이 좀 더 높았다면은 왜냐면은 그 당시 강남권에 새 아파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제 기억을 되돌려 가지고 이제 2006년도 뭐 2006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공급이 될 때 네. 일단은 반포 자이, 반포 레미안 뭐 이런 아파트들이 예. 들었었고 거기 나갔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작은 케이스로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신혼집을 구해 줘야 되는데 뭐 마땅한 게 강남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이제 옥수동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들어설 때거든요. 그러면은 뭐 주민분들께 아니 여기 그 길 건너면은 네. 그 새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 하나 장만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는데 저한테 난리를 원성을 왜요? 아니 여기 다리 건너서 어떻게 가냐고 거기 한정거장인데 네, 내가 거기 가 평생 내가 여기 다리 넘어가 보지를 네. 않았는데 네네. 그렇게 보수적이셨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지나가 보니까 그 자제분들이 다 어디 갔냐 네. 옥수동에 가 계세요. 네.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은 그 현대 아파트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 아파트 원주민 분들이나 소유주 분들이 네. 집을 팔고 나가면은 집값이 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을 갈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한 가지는 현대 아파트를 남겨놓고 네. 본인의 여윳 돈으로 또 사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한 가지는 뭐냐면은 현대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네. 거기를 가서 사는 경우가 있고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네.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이 다시 되면은 유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도 그 젊은 분이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현대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 동료들 친구들 가보면 뭐 주변에 뭐 반포에 뭐 리버파크라든가 세포드 네. 가면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아니 저 어머니 저도 여기 좀 새 아파트 있는데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조르니까 어머님 저한테 오셨어요. 네. 누구누구는 아무게 아무게 그냥 자꾸 여기 오냐 그래서 아니 가끔 들립니다. 뭐 반포 아파트 값도 물어보고 그래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세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 자꾸 집 사달라고 하는데 반포 어디 다른 지역에 갈 때 반포 아파트 새 아파트 전세값이라면 내가 전세는 얼마든지 얻어줄 수 있는데 내가 아파트는 사줄 수 없다. 아파트는 여기다 현대 아파트 사놓고 나갔다가 그냥 전세 살다 나중에 들어와라. 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내보내진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그 수요층이라든가 이게 공고하기 때문에 네네. 그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집값이 이렇게 빠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네. 일단은 입지가 좋은 입지. 그러니까 네.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울은 당연히 압구 정도는 될 것 같고 각 네. 지방에도 이렇게 거의 이제 대장격인 아파트들이 있을 텐데 네. 저는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지방에서도 네. 이제 지방 분들 중이만 네. 이런 사회유력층끼리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을 테니까 네. 그런 아파트를 분석하실 때 네. 이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우 진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위상 어떤 분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얘기만 들어봐도 네. 그냥 느낌이 확 오네요. 어떤 아파트인지.